야,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. 아. 전에 제가 사귀던 여자는 아니죠. 너 나랑 사귈 때는 안 그랬는데 너. 자, 해드릴게요. 보통 배우들이 월드비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촬영이 끝나거나 뭐 시간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조율을 해서 하는데,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년에 저도 일정을 따라다녀 보면은 거의 매일 그렇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사실 일이 없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일을 빼가지고 월드비전을 가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이거를 하는 이유도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? 월드비전 사장님 되고 싶으신 무시간 발언. 사장님 월드비전 사장이 없는데. 그거는 그 월드비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은 그래도 좋게 했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뭐 그런 또 방향성이 있는지, 또 월드비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하는 분들은 좀 어땠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게 좀 확고하게 있는지 궁금해요. 아, 궁금합니다. 이래도 궁금해요. 궁금한 건가? 취조지? 누구신지 아시겠어요? 네, 그 신성한 배우 같네요.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잉여된 그 시간과 공간과 돈을 주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빼놓는 거는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남고 짜투리가 있어서 주는 거. 그것도 전 정말 훌륭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삭 죽기라는 전에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, 예전에 이제 추수를 할 때 밭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논이 없는 사람. 근데 또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. 근데 그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지금 시대 의미로 말하면,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아와 과부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막아놓은 때였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굳이 고아와 과부라고 그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현재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, 그게 뭐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, 그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땅이 있는 사람, 논이 있는 사람이 추수를 하고, 그럼 중간에 가다가 떨어지잖아요. 사람이, 그때는 다 사람이었으니까. 그러면 이제 그걸 줍지 마라. 그리고 밭에 내 귀퉁이는 추수하지 마라. 왜냐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. 그래서 그렇게 내 은행에 한 달에 잔고가 뭐 1,000원 밑으로, 어떤 사람은 10,000원 밑으로. 아, 나는 그럼 100,000원 밑으로 하겠다. 그러면 달 말에 결선이 된 걸, 이 이삭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스스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분들과 나누는 거예요. 그것도 전 되게 훌륭하고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.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뭐 월드비전 이제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빼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왜냐하면 상반기에 일주일, 하반기에 일주일을 이제 갔다 오다 보니 제가 처음은 몰랐는데 이제 갔다 돌아와서 내 생활로 돌아오는데 최소 이틀에서 3일이 걸려버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여기 와서 그냥 사실 일반 직장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계속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이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월드비전 또 사업장이 다 이렇게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가고 또 그리고 외국 NGO는 또 아프리카 도착하면 그날 쉬고 이제 기린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월드비전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업장으로 가고
이제 그런 NGO의 현실을 보면서 아, 나 이렇게는 1년에 두 번은 못하겠다. 왜냐하면 돌아와서 이걸 하는 기간이 열흘이 돼버리니까. 그래서 그러면 야 현실적으로 내가 그 딱 떼놓는 게 제가 딱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걸 이렇게 딱 떼서 하는 거죠. 일주일을. 근데 뭐 이랬건 저랬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한 1, 20%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좋아서 하는 게 7, 80%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돈 벌죠. 다행히 고맙게 강의가 들어오잖아요. 그 시간에 한 돈 벌죠. 근데 이 돈이 주는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제가 받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지 돈을 포기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게 겉에 보기하고 실존이 다른 건데 겉보기에는 일주일 강의 안 하고 돈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래서 내가 얻는 게 있거든요. 그럼 뭘 얻었을까요? 월드비전 조끼? 예? 솔직히 다가 디자인이 좀 구리더라고요. 제 입장에서는. 근데 그럼 제가 얻은 건 뭘까요?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내가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막 수십억, 수백억, 수억 버는 거면 그렇게 해서 수십억, 수백억, 수억 땡기는 게 낫다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부자 될 거 아니면 그렇게 살지는 말자. 계속 전화 이거 해달라고 지금 안 해? 맞죠? 안 받아버려 저는. 이게 지금 강연을 그러거든요. 예? 저 뒤에서 누가 전화가? 팀장님 그런 얍삽한 사람이 제가 아니죠. 진짜 전화입니다.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계산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보이는 계산으로는 손해나는 거고 왜 저럴까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데 그런 거지만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거든요. 제가 거기 가서 본 게 있고 제가 거기 가서 느끼는 게 있고 제가 거기에 가면서 오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저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. 저의 최고의 가치는 전 돈 아니에요?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제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저에게 그렇게 계속 주문은 하죠. 너의 최고의 가치가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의 결정권자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. 돈은 필요한 거니까 자기를 관리하고 재미있게 쓰고 또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해라. 근데 너의 최종 결정권자, 자 월드비전에서도 최종으로 누가 결정하죠? 딱 승인하실 때? 뭐 이 사업을 하자,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할 때 누가 결정하죠? 회장님? 전체 예산 집행은 회장님. 전체 예산 집행은 회장님. 그리고 그 전에는 각 부서장이나 팀장. 그렇죠. 근데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도 돈에 대한 관리는 팀장 정도인 거예요.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이에요. 근데 그 최종 결정권자인 제가 제 안에 있는 제가 그게 돈이 이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돈은 팀장 정도는 돼요. 회장님 밑에 누구죠? 네? 본부장님? 아, 그럼 본부장님 정도는 돼요, 돈이. 팀장은 좀 너무 짜치다. 그리고 본부장님. 본부장님 정도. 또! 봐봐, 지금 막 계속 지금. 봐봐, 들어볼게요. 봐봐. 여보세요? 어, 아, 정 팀장님이 지금 저기 병가 중이어서요.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? 제가 그 김상욱 교수님 관련해서 그 저희 행사 대행 서비스 때문에 연락드렸거든요. 아, 네네. 그러면 죄송한데 네. 저희가 지금 뭘 조금 일을 하고 있어서 한 시간만 있다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? 그럼 제가 1시 정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일본으로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? 근데 제가 계속 촬영 중이어가지고요. 제가 김창욱인데요. 네, 네네. 그 제가 촬영 중간에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 이후라고 전화 다시 드릴게요.
근데 저희가 촬영이 좀 유동적이어가지고요. 언제 끝날지 몰라서. 네. 네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봐보세요 지금. 계속 지금 하는 중에서도 지금 세 번, 네 번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저는 안 받아버리잖아요. 촬영이 먼저다. 지금 오다 딸라는 게 먼저가 아니다.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정말 돈은 본부장 정도는 되거든요. 그 본부장님이라는 직책이 상당한 직책이거든요.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돈이 아니다. 아니, 돈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제 안에 무언가가 저에게 말해요.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에 돈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다. 그 다른 결정권자가 있는 거죠. 그럼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?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돈 이전의 돈, 돈 너머의 돈, 성공 이전의 성공, 성공 너머의 성공.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가기 전에도 내 삶은 있잖아요. 이 삶을 잘 살고 싶고 흔히 말하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지점에 우리가 각각 갔을 때 또 그 다음 삶도 또 있잖아요. 그러니 그 결정권자가 돈은 아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무엇이 계속 그렇게 추천하고 제안한다는 거죠. 저한테. 월드비전에 그렇게 후원을 하는 분들은 좀 어땠으면 좋겠는지.